사람도 많이 찾고 젊음이 넘치는 줄 알았던 부산이 알고 보니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곳이었습니다. 부산 등 전국 지자체 절반 이상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인구 소멸 문제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구례군 당촌마을 주민들이 MBN 출연진을 반기며 나이를 알려줍니다. 지난달 전남 구례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보다 18%포인트 높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고령자 비율 상위권인 지자체 가운데 구례군은 하위권에 불과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2년 기준으로 상위 20개 지자체를 살펴보니 1위는 44.7%를 기록한 경북 의성군으로 구례군은 19위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연평균 0.677%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기초자치단체는 2015년 33.2%에서 2022년 51.5%로 증가해 절반을 넘겼습니다. 지자체 중에선 부산이 가장 빨랐고 울산과 대구, 강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지역 거점 도시조차 농촌 지역처럼 이촌 향도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해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고령화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속화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전문가들은 고령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퇴직 후에도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